가장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눈이 펑펑 내리던데 어떻게 그 험난한 눈을 뚫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오시다가 미끄러지고 그러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이제 눈이 그친 것 같습니다. 가는 길은 괜찮아지실 것 같네요.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제 천룡, 중성, 동자호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백천산맥 도는수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수많은 천룡중성 신중들이 우리를 옹호할 뿐 아니라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백천산맥가 도는수 된다. 100가지, 1000가지, 뭐 이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수한이라는 뜻이죠. 100,000가지의 무수한 산맥가 돈훈수 된다. 몰록, 돈은 이제 몰록, 한 번에. 단박에 이런 뜻입니다. 단박에 훈수 이러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할때 이제 수는 이제 닦일 숫자 수행한다는 얘기고요. 훈이라는 건 이제 향내음이 은은히 이렇게 우리 몸에 와서 이렇게 배듯이 훈증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향내음이 은은히 배듯이 이렇게 나도 내가 애써서 막 억지로 갖다가 넣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배어든다는 소리예요. 저절로 이 수행의 공덕이, 이 삼매의 공덕이 저절로 이제 배어든다는 거죠. 내가 애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자연스럽게 배어든다. 배어들고 저절로 수행이 닦여진다 이거죠. 삼매, 수행을 통해 삼매를 증득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절로 그 수행과 이 훈습과 이 삼매가 저절로 스며든다. 그것도 단박에 한꺼번에. 그래서 이 백천산맥 도는수라는 이단 한마디의 말이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이제 품고 있는데요. 첫째, 우리는 이제 그 수행을 하면 이 A라는 수행을 하면 A라는 수행의 결과 이 A-라는 그 삼매를 증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무슨 삼매 무슨 삼매에서 삼매 종류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삼매를 증득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삼매를 닦으면 여러 가지 삼매를 증득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경전에 따라서 또는 뭐 스님들 말씀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뭐 염불하면 뭐 온갖 염불 삼매 무슨 뭐 온갖 삼매들이 있어요. 뭐 이게 삼매의 경지를 얘기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신비로운 뭔가를 느끼기도 하고 뭔가 막 빛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하여간 뭐이 다양한 삼매들을 이제 경전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삼매에 된다는 것이 야 이게 뭔가 이 삼매라는 뭔가 삼매의 세계가 별도로 있어서 우리가 그 삼매의 세계를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그 삼매라는 결과를 얻어야 되는가 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정답이라면 이 100,000가지 삼매가 있어요. 여기 말하듯이 수없이 많은 삼매가 있는데 한 가지 삼매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삼매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100,000가지 삼매를 들려면 이걸 다 들어야지만 그 결과 나중에 깨달음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뭐 깨달음은 이제 우리랑 거리가 멀죠. 삼매부터 일단 증득하고 나야 이제 나중에 깨달음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삼매를 100가지, 1000가지 삼매를 하나하나 다 이걸 증득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구나 신기한 점은 삼매는 삼매에서 딱 벗어나오면 삼매가 끝나버려요. 참선할 때만 자선하고 있을 때만 삼매 딱 들고 염불할 때만 염불 삼매 딱 들지 일상생활에 가면 그 삼매가 다 깨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삼매는 이제 진정한 삼매가 아닙니다. 진짜 삼매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처음에 출가하시자마자 그 요가 수행을 통해서 그 선정주의라고 하는 그 선을 닦는 수행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삼매를 닦았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려져 있는 삼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삼매가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천상세계 신들과 동등한 삼매가 있고 천상세계 신들과 동등한 삼매가 있고 색계, 무색계의 신들과 가장 최고 단계에 있는 천상세계 신들과 동등한 삼매가 있어요. 근데 이 가장 높은 삼매는 뭐 무소유 처정, 또 비상 비비상 처정 뭐 이래가지고 그 최상의 어떤 단계의 삼매까지 부처님께서는 이제 다 증득을 하셨거든요. 증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백천산매를 다 닦으신 거죠. 다 닦으셨는데, 그래서 최고 단계의 산매를 다 증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이것이 깨달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야, 이거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나에게 진정한 해탈을 가져다 주지 못했구나.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라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깨닫고는 그걸 버렸죠. 선정주의를 버리고 이제 고행주의를 닦아서 여기서는 깨달음이었구나 라는 걸 아시고는, 그처럼 이 삼매 그거 자체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도가 아니고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삼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천가지 삼매가 한꺼번에 뭘로 닦여 끝낼 수가 있는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삼매를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열심히 갈고 닦아서 이 삼매를 얻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진짜 삼매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모르고 모르다가, 왜냐면 이 분별심, 이 머리, 분별망상, 분별망상이라는 것은 번뇌의 망상이라는 것은 생각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이 안다, 야 내가 불교 좀 알겠다, 내가 뭐 세상 돌아간 이치를 좀 알겠다, 깨달음 그거는 좀 알 것 같은데 이렇게 안다 안다 하는 동안에 이게 머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분별심이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안다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안다라고 여기는 순간. 왜냐면 안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분별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르겠다. 모르잖아요 사실.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잘 사는 건지도 모르겠잖아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오늘 아침에 눈이 오니까 야, 눈도 오는데 절에 가지 말까? 그래도 갈까? 이거 정답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 몰라요. 절에 그래도 눈길을 뚫고 가는 게 좋은지 안 가는 게 좋은지 모른단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이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데 눈길이 나를 막을 수 있겠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셨던 것이지만, 안 오신 분들 중에는 뭐 야 이 가다가 또 괜히 넘어져서 뭐 뇌진탕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뭐 이런 생각으로 안 오셨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중에 정답이 있느냐? 정답이 없다는 거죠. 뭐 하나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1분 뒤가 뭐 어떻게 벌어질지 한 달 뒤 어떻게 벌어질지 전혀 알 수가 있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그냥 머리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이렇게 그냥 내 생각하고 나는 못 살았어, 그동안 나는 참 잘못 살았어, 그때 내가 좀 더 잘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만 가지 생각을 할 뿐 그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이지 우리는 잘 사는 적도 없고 못 사는 적도 없습니다. 굳이 모를 뿐 알 수 없어요. 이 삶이라는 신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의 영역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서양에서는 뭐 신비라고도 표현하고 신비주의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신비라는 건 뭐 불교에서 말하는 건 불가사의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사의, 생각으로 사량 분별해서 뜻을 새기기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게 불가사의거든요. 이 공부는 불가사의 한 거다. 내가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불교는 정말 좋은 게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머리로 하는 거면 머리 좋은 사람이 제일 빨리 갔을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은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에 반드시 있죠. 그럼 걔보다 내가 늦을 거거든요. 그럼 자괴감에 빠지잖아요. 그럼 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또 세상에서는 몸을 잘 써가지고 몸으로 열심히 갈고 닦는 사람,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해지잖아요. 열심히 뭐 스케이트를 연습하면 스케이트 선수가 되고 축구를 연습하면 축구 선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보살님들은 연세가 드셔서 몸으로 갖고 다가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다행히도 이 불법은 몸으로 아무리 열심히 갖고 다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몸을 막 갈고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모르겠는. 그래서 내가 머리로 자꾸 안다 안다 생각해서 이렇게 자꾸 안다 안다 생각하면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나는 많은 걸 알아, 너희들은 모르지, 내가 아는 게 옳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심을 얘기하죠. 하심, 겸손한 마음, 하심, 마음을 낮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는 많은 걸 안다, 나는 여태까지 살아오는 어떤 삶에서 많은 걸 배웠다, 지혜를 배웠다, 내가 하는 건 옳고 너희들은 틀려, 내가 내 식대로 해,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정말 진심으로 보기에 사실 수많은 절에 다니면 제가 이제 절만 절에 뭐 11군데 지금 절 주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민간에 있던 절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절에 이렇게 있었는데 신도님들이 3명, 4명, 5분밖에 안 되는 절에서도
거기서 꼭 이렇게 분란 일어나고 뭐 나오고 아주 그래요. 보면은 꼭 보면은 정말 그내 식도로 이 방식대로 안 하면은 막 난리가 나는 이런 분들이 꼭 한두 분씩 계시고 그래서 항상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참 희유하다 싶은 것이 온강사에 이렇게 많은 보살님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30년, 40년을 다니는 노보살님들도 계시고 하시는데 서로 이렇게 다 화합을 하시고 이렇게 막뭐 이것저것 하나 가지고 뭐 싸우고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게 없으시고 되게 다 화합을 잘 하시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좀뭐 주지가 바뀌고 아마 법사님들이 좀 주지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젊은 스님들이 주지로 자꾸 오다 보니까 이 젊은 법사 스님들마다 또 이렇게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이런 게좀 익숙해지셔서 그런 거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워낙 마음이 확 열려 있어서 그냥 뭐 불교의 본질을 알다 보니까 이것만이 정답이야라는 생각이 없으시던지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이 옳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특정한 자기 생각에 집착이나 고집을 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제 팔도를 다 다녀봤잖아요. 저 해안가 마을을 가면요, 여러분 부처님 전에 뭐는 올리면 되고 뭐는 올리면 안 된다고 막 고집하는 분들 계시고 뭐 짝수를 올리면 안 된다, 뭐 홀수만 올려야 된다 막 고집하는 분 계시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심지어 이 고기는 절대 올리면 안될것 같잖아요. 해안가에서는요, 본인이 말린 오징어 이런 것도 갖다 올리고요. 뭐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정성껏 만든 그런 것도 다 갖다 올립니다. 어디선 또 복숭아 절대 올리면 안 된다 그랬는데 또 어떻게 하면 복숭아도 그냥 올려요. 큰 상관없이 막 그러기도 하고. 그냥 이 유교식 제사 지낼 때도 보면 집집마다 다 가풍이 다르듯이 절집마다 또다 다르거든요. 또 어떤 절에서는 천도제를 여러분들 많이 올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떤 절에서는 막 49제 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받고 2000만 원 받아가지고 막 거하게 막 차려가지고 금식 다 남아돌아 버리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절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49제를 하면은 제주분들이 가만히 계시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플하게 딱 올리고 그냥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어떤 절에 그 저기 선사 스님, 큰 스님께서는 본인 49제 안 받겠다. 정하려면 하지 마라. 그런데도 정하려면 2천만 원 내라. 그래도 2천만 원 내라. 하지 말란 거죠. 그러고서 2천만 원 내도 나는 과일 세 가지 찔끔, 쬐끔만 올리고 그냥 쌀만 하나 딱 올리고 땡!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 그래도 하려면 해라.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런데도 그 스님 절에 그 돈을 내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옳다 그러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스님은 나는 이렇게 허리허식 같은 거난 원치 않는다. 49제 하더라도 심플하게 돈 쬐끔밖에 안 받고 올리는 것도 쬐끔만 올리고 기도도 막 2시간, 3시간 안 하겠다. 불교도 모르는 제주분들 막 오셔가지고 막 2시간 염불하면은 얼마 스트레스 받고 나가면서 난 절에 안 온다고 한다. 그래 나는 그냥 한 20분만 염불하고 말겠다. 이러는 절도 있고 스님들마다 다 가풍이 다른 것이죠. 그걸 가지고 뭐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것이죠. 그 무유정법이라고 하잖아요. 정해진 바 결정적으로 이것만이 절대 진리라는 게 불교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동남아 쪽에 절에 가면은 또 가풍이 완전 달라요. 또 일본 절, 중국 절, 한국 절마다 또그절 분위기가 또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정해진 옳다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집착하고 고집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집착하고 고집하게 되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첫째. 그냥 자기 생각을 옳다고 고집하고 이대로 안 됐을 때막 화를 낼 정도로 이 생각에 과한 고집이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멀어져 가요. 저 사람 옆에 가면 저 사람 옆에 가면 괜히 말 잘못했다가 욕이 나오니까 실제 그렇거든요. 별 얘기가 아닌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넘길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막 과도한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막 열을 내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 옆에 가서 뭐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말 하나 조금 잘못했다가는 욕을 된통이를 얻어먹으니까 그 사람 주변에 가까이 가기도 싫고 괜히 가서 뭔 말이 조심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고집이 강하고 그 생각에 집착이 크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이 크면 클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안 모여들고요. 심지어 자식들조차 그 부모님한테 상의를 잘안 해요. 근데 부모님이 유연해가지고 마음이 열려 있어서 야, 뭐 결국 결정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네 알아서 해라.
그런 거 너가 물어보면 내가 조언을 해줄 수 있다. 그냥 내가 조언을 해줄 뿐 여긴 나도 과도하게 고집하진 않는다. 어차피 이제 나이 든 자식들 마음대로 되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유연하게 되면 자꾸 찾아서 자꾸 물어봐요. 그런데 고집을 하게 되면 안 찾아서 안 물어봐요 또. 그래서 뭔가 이제 이게 과도하게 어딘가에 집착해 있으면 그게 옳지 않은 이유가 이게 내 생각이 옳으냐 그러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생각한 게 이게 옳은 생각인지 틀린 생각인지 가치관이 훌륭한지 훌륭하지 않은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생각에도 집착을 하는지 집착하지 않는지 불교에서는 그것만 봅니다. 이 사람이 옳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 틀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고방식이 되었든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느냐. 과도하게 집착하면요 아무리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틀린 겁니다. 그 옳다는데 과도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생각도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면 병이거든요. 우리는 불교가 좋다라는 게 과도하게 옳잖아요. 옆집 사람들은 불교는 옳다라는 건 완전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는 완전 오판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 저분들 생각에는 그 진리가 완전히 옳은 것이죠. 그 우리가 봤을 땐 이게 옳고 저분이 봤을 땐 그게 옳은데 제3자가 봤을 땐 둘 다 이상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교회 가는 사람이나 성당 가는 사람이나 법당 가는 사람이나 전부 다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죠. 종교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불교에서는 다행히도 우리는 여러분들은 법당에 오면서도 이 사실을 간과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불교의 지혜가 이겁니다. 절에 오는 사람들은요. 절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절의 사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사로잡히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과도하게 사로잡혀서 이것만이 절대 진리라고 할 만한 무언가를 쥐고 있지 않거든요. 본래 무일물. 어디에도 사로잡혀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의 주장이 없다는 것이죠. 불교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럼 절에 갈 필요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삶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깨달음의 세계 자체가 무언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머리로 이게 옳다 혹은 저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옳은 것이 있을 뿐이지 불교적인 사고방식이 옳아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옳아 뭐 난 이게 옳아 난 저게 옳아 이렇게 생각이 있을 뿐이지 과도하게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불법을 공부하는 과도하게 사로잡히거나 이러지 않죠. 유연하고 열려있죠.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마음이 활짝 열려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이렇게 다 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뭐 고집하는 것도 없고 마음이 유연해서 그렇다고 해서 결정 안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결정은 딱딱 내릴 때 내립니다. 그럼에도 그 결정에 스스로 과도하게 사로잡혀 집착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는 게 좀 여유가 있어요. 집착이 없으면 괴로움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랄까 불교에서도 그 이 삼매라는 것이 뭐 100가지, 1000가지, 수백, 수만가지 삼매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여러가지 삼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삼매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오직 모를 뿐이라는 세계 완전 난 모르겠다 하고 의식을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불교의 공부는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운 거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의식의 특성은 안다, 모른다. 나는 많이 안다, 적게 안다 이러는 거. 안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게 이 세상에 사는 것이고 출세간의 깨달음의 방식은 안다라는 건 분별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세상 사는 것까지 모를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사는 건 내가 아는 지식 다 써먹어야죠.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만큼은 진리에서만큼은 내가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의식을 콱 막아버리는 거죠. 오직 모를 뿐 하고 이게 진리가 참진리가 무엇일까? 그런데 나는 모르겠다. 의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 하고 꽉 막혀있게 되면 막혀있고 막혀있고 막혀있다 보면 알고는 싶은데 모르겠으니까 답답하거든요. 이 불법에 대해서 뭔지 모르겠으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분별 의식으로는 작동할 수 없으니까 헤아릴 수도 없고 노력할 수도 없는데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는데 깝깝하고 막막할 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꾸 절에 나가서 본문을 듣긴 듣는데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모르겠다. 이게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모르겠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 한순간에 몰록 깨닫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몰록, 단박에. 제가 옛날에 명상을 배울 때요. 그 명상이나 수행을 계속 배울 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명상을 계속 하다 보면 뭔가 약간 좀 뭐랄까요. 우리가 삼매라고도 불릴 수도 있고 하는 뭐 다양한 어떤 체험 같은 경계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다양한 막 신비로운 체험도 하고 막 놀라운 체험도 하는데 그런 체험을 하다 말고 순간 생각이 개입이 돼요. 이 체험을 하면서 스스로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면, 야 이거 뭐 놀라운 체험 아니야? 야, 이거 내가 깨달을 날이나? 야, 이거 뭐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삼매 아니야? 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거네? 뭐 이런 생각이 딱 올라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딱 올라오는 순간 이 삼매가 또 흐지부지 돼요, 약간. 그 떠다다 그 생각을 탁 내려놓으면 다시 또 이런 어떤 고요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그런데 미묘한 어떤 삼매 같은 이게 다 유지가 되다가도 순식간에 생각이 올라와서 이 삼매를 방해하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야, 이 생각이란 놈이 있는 순간 저는 이 삼매를 잘 유지해가지고 잘 갈고 닦아서 이거 잘 가지고 삼매가 한번 딱 진득됐을 때 그 삼매를 잘 갈고 닦아서 삼매를 막 키우고 키워가지고 이걸 점점 더 키우다 보면 생각을 딱 버리고 생각 없이 삼매를 잘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가서 딱 깨닫게 저리 생각했어요. 단계 삼매가 증득되면서 단계 딱 깨달아진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절망을 했습니다. 어떤 절망이냐면 아무리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참 깊이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의식의 깊이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스스로 올라가는 것 같은 걸 느낄 때 내가 이거 삼매가 증득되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깊이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자꾸 올라가니까 올라가면서 계속 생각도 같이 올라오더란 말이죠. 야, 이래가지고 내가 깨닫겠나. 이걸 계속 유지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막 하루 이틀 삼매가 증득돼야지만 더 깨닫는 줄 알았다 보니까 이러다 깨닫지 못하게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게 내가 잘못 알았던 착각이었습니다. 도노라는 말은 있어도, 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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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수라는, 도노라는 말은 있어도 점호라는 말이 없어요. 점점 해서 결국 깨닫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도노. 그렇게 꽉 막혀서 모르겠다가 어느 날 순간에 확 깨닫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뭔가 꽉 막히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뭔가 하나 답이 딱 나올 때 보면은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번뜩인 아이디어가 탁 나와서 아 이렇게 하면 됐었지 하고 그냥 팍 생각이 나잖아요. 모르는 게 갑자기 탁 터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사람이 성공할 때도 보면은 점진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성적도 갑자기 확 오르고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도노적인 어떤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모르고 모르다가 탁 깨닫고 나면 몰록 백천가지 삼매가 그 한순간에 단박에 도눈수가 돼버립니다. 백천가지 삼매가 한방에 구죽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길을 걸어도 삼매고 생각을 해도 삼매고 움직여도 삼매고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항상 삼매 아닌 때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삼매가 그 사람이 삼매에 빠져있는 것처럼 멍하고 이러고 길을 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할 땐 말하고 생각할 땐 생각하고 움직일 땐 움직이고 할 거 다 하면서도 그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삼매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삼매입니다. 그렇게 되면 길을 걸으면 길을 걷는 삼매고 서 있으면 서 있는 삼매고 말을 하면 말하는 삼매고 모든 것이 백천가지가 전부 다 삼매 아닌 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처럼 삼매는 갈고 닦아서 이루는 결과가 아닙니다. 깨닫고 나면 저절로 구족되는 것이 진정한 삼매이죠. 그래서 이렇게 백천가지 삼매가 이 공부를 통해서 몰록 단박에 저절로 훈습이 되고 저절로 바뀌는 것이지 하나하나 닦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발심을 유도하잖아요. 자꾸 여러분들에게 발심하도록 이끌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 이렇게 마음을 간절하게 자꾸 모를 수밖에 없게 분별심을 자꾸 막아서도록 하는 법문을 계속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듣다 보면 이게 이제 훈습이 되어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훈습이라는 물드는 공부예요. 그냥 저절로 물드는 거지 법에 그냥 물들어가는 거지 내가 법을 닦아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이 간절하게 법을 원하니까 자꾸 법 있는 곳에 가게 되고 그 법문을 자꾸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법에 물들게 되고 진리에 물들게 되고 그게 그냥 공부이지 억지로 시간 내서 막 108배 3000배 안 하면 내가 수행자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것만이 공부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에서 뭐 기도를 하든 염불을 하든 뭘 하든 이게 다 법을 중심을 두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도가 되고 공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길을 뚫고 저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자체가 공부예요. 왜냐면 제가 절에 가고 싶은 그 간절함 뭔가 법당이라는 것을 마음에 이렇게 딱
증하잖아요. 법당을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법당으로 밝게 향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절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마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고 이렇게 오고 가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공부이고, 그러면 저절로 이제 공부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저절로 저절로 공부가 되어져서, 아, 정말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아주 그 백천산매 도는수가 되는 날들이 오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